안녕하세요. 도리티비 이준호입니다. 네. 야, 오늘은 원래 오늘 진천 그 주민자치회에서 그 여기가 이판나무 꽃길이거든요. 그 전국에서 이렇게 잘 돼 있는 이판나무 거리도 없대요. 근데 오늘 진천 주민자치회에서 이판나무 꽃길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3일 연휴 동안 지금 비가 계속 와서 오늘 행사가 취소됐어요. 그래서 먼저 번에 날씨 좋을 때 찍어놓은 영상하고 오늘 비가 와서 잠깐 와봤거든요. 그래서 이 그나마 아침보다 비가 많이 좀 찾아들어갖고 잠깐 나왔는데 한번 걸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판나무 거리야. 이렇게 저 이판나무가 완전히 만개를 했거든요. 이 이판나무는 벚꽃하고 틀려갖고 비가 와도 금방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도 날씨만 좋으면 완전 꽃 터널이에요. 꽃 터널. 아, 그리고 여기가 전국에서 사진 작가들하고 연인들이 또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. 자,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이판나무 꽃길을 지나가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 유명한 진천 농다리가 있는 곳이거든요. 자, 농다리 있는 쪽으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판나무는 비가 와도 꽃잎이 잘 안 떨어지네요. 벚꽃 같았으면 이 바람 불고 이 비에 하나도 남아나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, 아, 확실히 조금 비가 와도 그대로 다 달려있네요. 아, 너무 완전 꽃 터널인데 아주 너무 멋지네요. 자, 그리고 비가 와도 가족 단위로 그리고 또 사진 작가님들 그리고 연인들이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이 찾네요. 비가 안 왔으면 사람들 오늘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. 자, 비 오는 날 이판나무 꽃길 걷는 것도 나름 괜찮네요. 진천 사람보다도 외지 사람들한테 더 유명한 이 이판나무 꽃길을 걸어봤는데요. 지원아 어때?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괜찮은데 오늘 날씨 때문에 그지? 바람 불고 춥지? 그래갖고 우리 딸이 추워갖고 딸한테 안 어울리는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요. 하여튼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. 하여튼 날씨가 맑아지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판나무 거리니까요.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 한번 꼭 오시길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